출산 후 9일경부터 모유수유를 하는 첫 기간은 모유양이 작아 분비되는 기간이에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아기가 먹는 양만큼 모유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모유양이 늘어나는 원리를 이해하기. 1, 2차 골든타임 때 충분히 모유수유를 못했더라도 전혀 늦지 않았어요. 여전히 골든타임이에요. 이 시기는 아기가 얼마나 젖을 잘 빨아주고 많이 먹었느냐, 유축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모유양이 늘거나 줄어들어요. 젖을 자주 많이 비울수록 젖양이 많아지고 덜 비울수록 젖양이 줄어들어요. 엄마가 가슴을 막 이렇게 만져보고 어머 말랑말랑하네, 모유가 별로 안 생성됐구나, 그러면 나는 이따가 모유가 가득 찰 때까지 한 5시간 정도 기다린 다음에 아기가 꿀떡꿀떡 먹도록 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모유가 줄어든다고요. 모유가 배출되지 않은 상태로 3, 4시간이 지나면 유즙 생성 억제인자가 생기면서 모유의 생성을 막아요. 이런 이유로 긴 시간 모유를 꽉 채워서 모아놨다가 먹이는 수유 방법은 모유양이 절대 늘지도 않고 모유양이 확확 줄어갑니다. 하루 8회 이상 수유하거나 유축하면서 모유가 규칙적으로 배출되게 하면 모유양이 점점 늘어나요. 유즙 생성 억제인자는 뭘까요? 자주 젖을 물리지 않으면 유즙 생성 억제인자가 생성돼요. 모유가 생성되는 것을 말 그대로 억제하는 물질이에요. 모유는 실시간 생성되는데 배출하지 않으면 고여있게 돼요. 계속 생성되면 엄마 몸에 과부하가 걸리겠죠? 과부하가 생기지 않도록 모유 생성을 억제하는 기능을 해요. 아기가 젖을 잘 빨아서 모유 배출이 꾸준히 되면 억제인자가 생기지 않으니까 당연히 모유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기에게 젖도 열심히 빨리지 않고 유축도 대강한다면 억제인자가 생기면서 모유양이 줄어버립니다. 아기가 원할 때마다 수유하고 수유하지 못할 때는 유축을 해야 억제인자가 생성되지 않아요. 2, 3일간 엄마의 몸이 좀 아프거나 우울해서 수유를 소홀히 했다면 유즙 생성 억제인자가 굉장히 농도가 높아지면서 모유양이 확 줄어버리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다른 엄마와 비교, 경쟁하지 마세요. 모유 수유와 육아는 타인과 절대 비교하거나 경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엄마의 모유양이나 육아 환경을 서로 비교해서도 안 되고 아기의 성장을 경쟁해서도 안 돼요. 비교하고 경쟁하면 아무 이득이 없고 스트레스만 심해져요. 결국 내 아기가 가진 생명의 그 존귀함과 아름다움을 내가 즐길 수가 없어요. 모유양이 적더라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게 더 중요해요. 당장 완모가 안 되더라도 내 아기가 맛있게 먹고 있는, 즐겁게 먹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생후 두 달간은 정면 돌파하세요. 엄마의 마음은 모유수유가 척척척 잘 되기를 원하겠지만 몸으로 겪어내는 모유수유가 능숙해지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업무를 처리하듯이 계획을 세워놓고 이대로 안 되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당장 수정 보완해서 막 다른 계획으로 막 변경하고 이런 식으로 모유 수유와 육아를 한다면 스트레스가 매우 극심해집니다. 엄마의 산후조리, 아기의 체중 성장, 엄마 모유양의 증가, 이 여러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 휴식 없이 하루 종일 계획대로 움직이면 금세 번아웃 돼버려요. 체력이 저하되면 우울증도 함께 온단 말이에요. 모유 수유는 철저한 계획 아래 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의 리드를 따르면서 아기가 원할 때마다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체계가 잡히기까지 약 8주가 걸립니다. 또한 모유 수유는 변화가 잦아요. 모유양이 충분했다, 모자랐다, 아기가 많이 먹었다, 적게 먹었다 합니다. 변화마다 당황하지 말고 나의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모유 수유는 수월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